정말 어려웠어요. 그래도 어머니들이 자갈향과 맛을 그리워한 이유가 있대요. 실패 없네요. 튀기면 튀면 그냥 튀기면 되는데 이거는 한 100번이나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. 기름 육하는 게 입에다 여면 좀 부드럽긴 하지만 막 기름에 입이 그렇죠. 근데 이거는 그만큼 부드럽진 않아도 이제 먹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입안 까지네. 아 그리고 왠지 기름이 없어서 느끼하지 않아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먹어도 그죠. 이거 좋은 것 같아. 그래요? 네, 판대기를 굽다가 결국 미나가 사고 쳤어요. 어머. 이거 깨진 거 아니야? 나 구멍 났어요. 나 구멍. 아 이거 어려워요, 근데. 아니, 아까 구멍 나고. 어려워. 봐봐, 어머니 코드 어떻게 된다. 이게 되죠. 아, 모양이 왜 저래요? 네, 이거 못생겨서 잘 못생겨서 먹어보만. 아, 먹어도 돼요? 알았어. 오케이. 아, 이거 일부러 그런 거지. 의도적으로. 혹시 이런 게 백일 수도 있으니까. 전날 어머니가 주신 것도 맛있었지만 갓 구우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완전 부드러워요. 약간 진짜 딱딱했는데. 그럼 이렇게 두 분 드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어떻게 지금까지 이 맛을 모르고 살았을까? 어, 그렇게 맛있어요? 네. 잘했지. 너무 잘했어. 망친 반대기를 케키 씨 먹어서 겨우 친구를 없애는데 미나가 또 반대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. 저기 또 웬일이에요? 미나 이거 일본 곳이에요. 이건 컸네요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? 아, 그렇죠. 저건 어떻게 또 먹어요? 먹어야죠. 안돼. 결국 저희는 쫓겨나고 마무리는 어머니들이 하셨어요. 이제 진짜 마지막 조청이랑 쌀가루만 묻히면 끝이에요. 진짜 길이 멀어요. 아이 너무 많아요. 이 조청이랑 쌀가루도 1년 내내 마을에서 직접 다 농사진 거래요. 고고고고 눌리면 안 되고 사사사사 살살. 잔산이. 요리. 잔산이 애기 달래 드셔서. 아이고 우리 애기야. 와. 이히 진짜 우리 얼굴만 해. 그러니까. 어, 네 얼굴보다 크다. 좋아. 색깔 봐봐, 이거 번쩍번쩍 되니까 너무 예쁜 것 같다. 금 같아요. 우리 아까 이게 만들기 너무 힘들어서 금과 한과 아니라 금과라고 했는데 진짜 색깔이 금이에요. 반짝반짝하네. 오, 금과예요. 이쁘다. 오. 쉬지 말고. 전날 끝날 때까지 홀이 한 번 못 켜고 한 거를 만들고요. 초청이 바짝 마르도록 예쁘게 바닥에 놀면서 2박 3일간의 자갈향과 여정은 끝이 났어요. 오, 2박 3일 걸리는군요. 아, 저걸 또 말려야 되는구나. 드디어 우리 고수! 끝이에요. 아, 진짜 고생했어요. 우리는 아이고, 진짜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는 어머니. 진짜 대단한 것 같다. 진짜 대단한 것 같다, 우리는. 아, 빵이 오늘 드디어 끝났다. 드디어! 이렇게 만든 게 약 1,000개,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지 못한대요. 맛이 어때요? 소리가 바삭바삭 거리면서 안에서 녹으면서 이게 어떤 맛이냐면 행복하게 만드는 맛? 먹으면 진짜 행복 거죠, 뭔가.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또 어제 저녁도 같이 먹어줘서 고마웠고 그동안 고생했고 하여튼간에 짱이었어.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니까 이 촌돈 반칙을 진짜 오래오래 지켰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. 전시할 수 있도록 나중에 독일에서도 이런 한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. 건강하게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. 어, 부탁합니다. 진짜. 함양에서 배운 첫 번째, 기다림 끝에 맛있는 게 온다. 두 번째, 겨울에는 꽃감이 최고다. 캠핑발! 최고. 미소 짓는
기다린 과 정성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알려준 캐변마을 어머니들 정말 감사했습니다.